월급이 등장을 하니까 정말 열기가 끊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여러분 좋아하시는데요. 네, 지금 따끈따끈한 새 앨범을 들고 찾아오셨잖아요. 다시 컴백을 하셨는데 컴백 소감을 좀 불려주시죠. 진짜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이렇게 길게 쉬어본 적이 없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인데 저희는 3개월 4개월마다 앨범이 냈어가지고 이번 앨범은 정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앨범 카메라든지 앨범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앨범은 좀 뜻깊은 앨범인 것 같아요. 네.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신부 컨셉이 뭡니까? 저희가 이스키즈미가 약간 고고한 여성을 나타내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상 보시면 고고한 여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찡그라. 찡그라. 고고한 여성. 그 스타킹. 네. 저도 녹아내리는데요. 혹시 멤버들 중에 대학생 있습니까?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유지 씨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휴학을 하셨군요. 네. 그래도 또래 친구들이니까 또래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유지 씨가 대학교 다니고 왔으니까 말씀해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지금 또 곡을 들려드려야 할 텐데요. 다음 곡 어떤 곡일까요? 다음 곡은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 많은 국민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핫베이비 들려드릴게요. 네, 핫베이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